여기 왔어요. 어디부터 가볼까? 엄청 커요. 네, 고양이 궁디팡팡인데 우리 지금 오빠 이거 봐봐. 이렇게. 응? 어? 이거 모래. 와, 엄청 크다. 떼벌룩들 지립니다. 우리 오늘 숲 식사를 하고, 와, 원래 우리 옛날에 이즈칸 여기 매겼었는데, 여기 대한자류라서 나쁘지 않다고 했었는데, 어, 콩이, 콩이다. 콩이 오빠, 콩이. 여기 얘네는 근데 참이 좋은가? 나 샤브레 났어. 자, 와, 이거 다 언제 보냐? 엄청 많네. 택시 탔는데 아저씨가 여기 가져가니까 거기 고양이 뭐 파는 거죠? 이러길래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 다 이리로 간대요. 택시 타고. 여기 엄청 많이 간다는데? 와. 저거 저게 똥이야? 에이, 물 해놓은 거겠지. 설마 똥으로 진짜 갖다 놨겠어. 오빠 옆에 있어요.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요. 여기 이거, 이거 사료 볼까? 우리가 볼 사료는, 어? 왜? 시식을 해보라고? 아, 시식을 하고. 근데 원래 사람, 그 홀리스틱은 사람 먹어도 돼. 와. 와, 저거, 이거 11만 원이래. 인싸들 장난 아니죠? 어? 인싸들 장난 아니죠? 아, 엄청 많다. 여기 오빠 우리 거기 봐야 돼. 블랙우드. 어딨어? 어딨어? 와, 저거 봐봐. 고양이 저렇게 넣고 다니는 건가 봐요. 우리는 뭐를 살까요? 어? 대변, 대소변 냄새, 그루밍용 헤어볼 냄새. 어? 이거 푸다! 아니야, 못생겼어. 푸 있어, 푸. 아니야, 못생겼어. 푸 아니야. 이거... 햇님? 와... 와, 이거 봐봐, 이거 새. 오빠 이거 하나 살까? 잘 안 쓸 것 같은데? 안 쓸 것 같아? 꼭 저런 거 특이한 거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런 거 남들 안 살 것 같은 거 귀엽잖아. 얘 뭐가 좋니? 귀엽다. 이거? 123,000원인데? 그리고 오빠는 왠지 이렇게 생긴 요런 스타일의 집을 사주고 싶은가 봐요. 어? 이거 오빠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저 하는 색깔. 저. 아니거든? 어, 저 고양이 부채 뭐야? 나 갖고 싶어. 저 콩이. 어, 저거 진짜 귀여워. 저 물고기 저거 집. 안 귀여워. 겁나 귀여운데? 근데 저 물고기 집 봐봐요. 이거 봐, 물고기 집. 우와, 완전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쥐, 쥐. 우와. 이거는 핑크 색상도 있고요. 네. 이거 뒷자에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와. 제가 이런
디자인 제가 걱정하고 있어서 이런 호박은 네. 진짜 주방에 갖다 놓으면 취향적이고 얘가 지금 얘고요. 오. 그다음에 이거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는 네. 그냥 그린색이고 얘가 진짜 무늬가 많아요.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얘는 이제 가을쯤에 입고될 네. 거고 얘도 신상으로 이렇게 맞고 얘는 범고래거든요. 얘는 그냥 고래거든요. 오 진짜 귀엽다. 네. 근데 여기 고양이 우와 이거 봐 오빠. 고양이 강아지 겸용이에요. 많이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약물하고 숙소제 파는데 단가가 되게 낮고 흐물흐물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진짜 엄청 두껍고 빳빳해서 5년 이상은 꼭 쓰세요. 근데 원래 이게 100% 히말라야 약물라서 통기성이 좋아서 4개월 내내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저희가 둘러보고 네, 올게요. 지금 치고 막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와 히말라야 약모. 와, 저런, 요런 거 사고 싶어. 저기 사람들 모여있다. 저 뭐야? 저 길쭉한 거? 얘 이거 길쭉한 거 좀 봐. 어? 코이가 좋아하게 생겼다. 상담했어,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구디팡팡 캡페스타라고 양재에서 하고 있어요. 엄청 크죠? 오빠 커피 한잔 마실까? 오빠 커피 한잔 마실래? 나? 아저씨 카페인 들어가야 이 아저씨 맥시멈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그 정도 지나면은 졸려 피곤해 잠 와 미 비모 이모 목에 털 있어 이따가 그냥 가자 네 커피 안 마시고? 한잔 마시면서 가 나 캔으로 먹을래 어? 캔으로 먹을래 캔 왜?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와 굿팩 여기 무슨 그것도 있다던데 와 저거 봐봐 이렇게 아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싶어 집에다가 완전 이쁘다 이거 어 진짜 이쁘다 이거 봐봐 저 위에 저거 콩이 딱 있고 여기 있으면 완전 집도 이렇게 돼 있고 나 커피 좀 꺼내볼게 어? 아, 뭐야 아재처럼 자판기 커피 마셔 너 여기 있어 갔다 올게 헐 앞인데 뭐 아 아재처럼 자판기 커피 마시네 와 이게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100만원이에요 근데 100만원어치 한다 솔직히 100만원이에요 이거 아 진짜 엄청 비싸 100만원 정도? 이거는 30만원?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예쁘다 특이하네 진짜 이거 와 엄청 예쁘다 이런 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애기들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거실이 좀 작아가지고 어 저 지블리다 오빠 저거 어때 저 지블리? 뭐? 저 지블리 저거 쥐 움직이는 거 이거 무슨 이거 무선으로 움직이는 거 한번 해봐 가서 안 쓸 것 같은데 자 이거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쥐가 안 움직이나? 오 저거 저 쥐 움직여 아 이거 조종하는 거네 네 어? 왜? 네. 저거 뭐? 저거 쥐가 움직여
이 아저씨 조지아 마시겠어요. 너무 크다. 저 아저씨는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함. 엄청 특이한 거 좋아해요. 저 아저씨. 그 우리 먹을 우리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 저 살려고 하는 거 어딨지? 블랙우드? 블랙우드? 아 예쁘다. 블랙우드. 아 내추럴 발란스. 글쎄 상품 설명회 같은데? 이거 저 가방 저거 오빠 가방 저거 와 엄청 싸게 파네. 이만큼 우리가 먹은 거 저거네. 어덜트? 저거 키트도 잘 먹긴 했는데 여기는 궁디팡팡 캐페스타라고 양재 AT 센터에서 하는 1년에 한번 하는 맞아 이게 좋다던데 동결간식 이거 저희는 저희 주면서 저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고양이 물건 같은 거 파는 박람회예요. 오.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거는 사료가 다 떨어져서 사료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쿠션 하나 사고 싶은데 콩이 좋아하는 거. 어, 이런 거 네? 사인이요? 그렇게까지 이거는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고양이 옷. 중성화 옷. 중성화 용 옷이 있을 텐데 어디? 중성화 옷. 어 그래 이거야 이거 오빠 이거 캣닛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좋다고 했어. 엄청 좋대. 자동 정수기야? 정수기인데 엄청 좋다고 했어. 청소하기도 진짜 편하고 원래 되게 좁잖아 구조가 이거 되게 좋다고 하던데 원래 이게 인터넷이 되게 비싸거든 7-8만 원 나거든 하나 해줄까? 이거 아니면 저거 어때? 뭐 있으면 좋긴 하겠네 수도 연결 사는 건가?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 그냥 코드 꼽는 거 아닐까? 아니요 좋긴 하겠네면은 긍정적인데 저 오빠 되게 호불호 심해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야 이래요 블랙우드 봐봐 사람 엄청 많아 여기 블랙우드 우리가 먹이는 사료. 살려면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요? 구매요? 네. 네. 여기야? 아니요, 저기. 아. 여기 앉아서. 우리 먹이는 사료가 블랙우드 사료라서 여기서. 살려면 나중에 오지? 왜? 얼마인지. 기다리기 힘든데. 아니 이거 배달해 주는 거 아니야? 네, 언니 이거 어떤 사면은 사이즈? 네, 어떤 사이즈? 13파운드 네, 이거는 택배 받으셔야 돼요 얼마예요? 어떤 거 보신 거죠? 저희가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원래 넣었던 게 그레이프리 닭고기였는데 생선이 연어 청어? 연어, 네 우리 연어 좌우자 생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셔요 확실히 네. 하고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니까 아~ 금액이 달라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그 뭐였지? 뭐 샀더라? 이거 파란 색깔은 아닌데? 닭고기 아니요 이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
뭐였지 오빠? 어덜트 인도어 어덜트였던 것 같은데. 인도어는 아니고. 모양이 달라요? 요거? 모양이 약간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생겼어요. 어, 저거 초록색깔 저거. 어, 저 다이어트 살인데? 네. 하루가 종류가 이게 지금 다예요? 파란 색깔이? 어. 원래 뭐 샀더라, 오빠, 우리? 어떤 건지 아셔야지. 어떤 거였지? 주문은 확실히. 그 소화기, 소화기에 좀 약한, 아, 그 살이. 장기는 계속. 소화기가 좀 약해요. 장기능. 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장기능 개선에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네.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트러블에 조금 더 도움이 줘요. 이건 어덜트. 이거는 네, 몇 살 가자. 뭐였더라? 지난 결제했던 거? 아이고. 아이고, 그래 나와야 살 많으니까. 케이스가 다른 것 같은데?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여기 사람 좀 더 싸. 쓰레기통이 없어. 편하네. 연락처 이름 주소 적어주세요. 아이고. 왜 뭔데? 저거 2주 걸리는데. 밥이 이거 어제 가져왔어요. 난 지갑이야, 지갑. 같은 건데 네. 모양만 부서진 거예요. 아, 네. 제품은 이상은 없고요. 네. 모양만
안녕하세요. 이거 나가? 왜? 내 얼굴 아니? 어. 큰일 나요. 다음에 고양이 주식캠. 이건 뭐야? 어, 이거 저번에 그 우리 샀던 거다. 이거는 무료로 가져가신 거네. 어, 맞네. 그러면 이 이 그 오빠 저 고양이 네, 브러쉬 하나 아 살까? 잡아보세요. 언제 올 주식캠. 일단 캡슐몰에는 뭐야? 와,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판다. 일단은 사료를 하나 샀어요. 사료가 당장 없어서 일단 집에 오빠가 들고 가겠지만 저는 안 들고 갑니다. 고양이 뭐 간식도 먹으러 가는데 오빠 절대 못 먹을려? 먹어도 내가 먹지? 저거 시식을 하라고. 비위가 약합니다 저 오빠는. 여기 모래만 파는 곳이 없어. 어 모래도 하나 사면 좋긴 한데 샌드? 로마 샌드 이런 건 없나? 여기 애교엔 약할걸? 여기가 저거 같은 데가 작은데? 어, 원래 코엑스가 제일 커. 양이들 못 데리고 가요 여기. 여기가 그 고양이들 이제 병 같은 거 예방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 저런 거 침대 아니면 저런 거 하나 해주고 싶은데. 어? 저런 침대 하나 있으면 코이가 맨날 오빠 침대 와서 오빠 배에 누워서 자고 하니까 어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것도 뚱뚱하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생각했어. 귀엽다. 이런 거 있으면 쓸까? 침대? 이거 많이 쓰지. 그래? 있으면 많이 쓰지. 이거 이걸로 하나 할까? 저거? 저걸로 할까 아니면 이걸로 할까? 이거 너무 커. 너무 높아. 이거? 색깔이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잘 쓰기 낫지 않나? 이걸로 해? 응. 안 쓴다고요 이걸? 아예 써. 졸라 많이 써. 우리 집 애들 쿠션 많이 써가지고 쿠션 털이 묻어서 쿠션 버렸어. 털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사지 말라고요? 졸라 많이 써. 아니 쟤네 집 고양이 안 쓰는 거 그래. 우리 집 고양이 많이 써. 이렇게 들고 오자. 저런 건 어때? 고양이 모양 저거 가방. 저거 써. 어 이거 나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여기 이거 고양이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다 이거 봐. 이렇게 돼 있어 고양이 먼저. 완전 특이하다. 어 이런 것도 나 사주고 싶었어. 이런 거 좋아할 거라고. 콩이 폭신한 거. 하지만 이미 침대에 눈이 꽂혔죠? 요즘 아까 어, 나 고양이 그런 거 옷 같은 거 좀 보려고 했더니. 이런 건 뭐야? 간식 아니? 천연 간식? 오 엄청 가볍네? 간식이네 간식. 어. 콩이 못 데리고 와요. 뚱뚱해갖고. 이것도 하나 사고 싶은데 아까 보니까 탈취제 어쩌고 하면서 에뮤인의 필수품이라 한데? 이걸 어디다 뿌리는 건데? 냄새가 나는 곳에 뿌리는 거 아니야? 뭘 사야 되지? 어? 지랄라비래 이름이. 지랄라비?
간과 소화 건강에 도움되는 같은 거 사고 싶은데 고양이 옷이 안 파나? 너무나 세게 던졌어. 그치? 어? 응? 과연 약간 어? 내꺼 내꺼 너무나 열두 개 나눠주세요. 네. 아, 열두 개 만 원이야? 엄청 싸네. 오래된 집이다. 응. 많이 깨끗하고. 와, 이거 진짜 길다. 허허. 여기도 뭔가 많은데. 어,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싶어. 콩이가 맨날 폭신한 데서 자니까 저런 거 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장난감 좀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장난감이. 아까 전에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 저쪽 반대쪽으로 가보자. 구석구석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럼 이거 가야지. 캣닙이요? 우리 고양이들 캣닙 별로 안 좋아해요. 송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갖다 주면 그냥 도망가고, 푸는 별로 관심 없고, 똑똑한 데 안 잡았어요. 개도 못 들어오는데, 여기? 개 있었어요? 고양이 밑인데 개를 왜 들고 와? 어, 전염병도 있고, 고양이들이 원래 그 밖에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영역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못 들고 온다고 하던데. 여기 뭔데, 그 줄이 길게 서 있어? 와. 해리포터가 줄이구나. 어? 여기 왠지 고양이 물품 많을 것 같아. 와! 어, 안경집! 바라퍼. 어? 와! 어, 이거 오빠 좋아하는 스타일. 어? 이거 오빠 겁나 좋아하잖아, 이런 거. 이거 겁나 귀엽지 않아? 아, 징그럽다고. 되게 귀여운데? 사고 싶어? 졸라 귀여운데, 이거? 뭐 드릴까요? 이거 안경집이야? 세 개요, 네, 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봐. 이거 완전 너 스타일이네. 나 스타일. 와, 이거 고양이 모자인가요? 이게 점점 밀렸어. 뭐야 이거 수우라고? 고양이 모자 아니야? 뭔가 좀 밀지 않았어? 아 모자야? 어. 어? 털 말리는 옷. 1번. 뭐라고? 털 말리는 옷. 2번. 뭘 말려? 털 말리는 옷. 무조건 힘을 가해줘. 보세요. 물량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저희 지금 10박스 이상 나갔어요. 지금. 우와. 이거 하나 살까? 저 없어서 털어주면 저렇게 빠진대, 털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쓸 일이 많지 않은데. 아니, 이거 않던데. 바지 같은데. 보세요. 옷 같은 거 있을 때. 이거. 아, 사자. 아. 그거 이제 털 이렇게 벗겨내는 거. 보세요. 저거랑 같이 빨면은 빨린대. 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가면 몇 개? 그래. 보세요. 갑자기 급하게 나가야 될 털이 있다. 그렇죠. 여기 밖에서 나와요. 네, 여기 묻어 있는데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느낌이죠. 이거 바뀐 거는 베란다가 커버해 주시고. 자, 깨끗한 데에서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얼마예요? 만원이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긁어주세요. 우와. 털 말리는 거 대박. 이렇게 입고. 저런 건데 많이 안 쓸 때. 이해하셨죠? 요렇게 긁어주시는 거. 몇 개 살까? 하나? 하나만 살까? 긁어주세요. 일단 하나 해봐. 진짜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긁어주세요. 긁어서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묶어주세요. 네. 만 원입니다. 네. 현금으로 하시면 만 원, 카드로 하시면 만 원. 현금 있어? 난 지갑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지갑맨.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건 없는 것 같아.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 너무 크다. 밑에 거 이거 살까? 저거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저 길다란 거 사람들 다 하나씩 들고 다니. 이거 우리도 살까? 공작기 털. 오,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봐봐. 이거 탄탄해 보이지 않아? 이거는? 하나에 현금 하면은 6,000원이야. 뭐? 6,000원 현금으로. 하나에? 어,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임? 이거 끝에가 왜 이렇게 됐어요? 너무 긴다 근데 이거. 이거? 어. 공작 깃털 장난감. 근데 다 긴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이거 어때? 이건 근데 쓰고 나면 털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장난감 하나 사고 싶은데? 어? 이런 봉투. 뭐야? 이거 봉투 좋아하는 봉투. 제 봉투야? 어. 안다 귀리가 이거 고양이들이 이런 봉투 좋아하잖아. 이런 소리 좋아하잖아. 들어가서 노는 거. 아 그냥 이거야 그냥? 어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있으면 근데 밤에 잘 때 빡칠 것 같은데. 부스럭거려서? 패티야. 여기는 뭐 파는 곳이야? 아, 그 쥐 저거 안 살 거야? 쥐? 별로야. 왜? 너가 해줘야 돼서? 그럼 이제 볼 게 없나? 어? 저 콩이다. 콩이 씻기고 있어, 오빠. 저거 봐. 콩이네. 어, 콩이 씻기고 있어요. 콩이 씻기는데 양정이 있어. 저기 까매. 우와, 얌전한 것 좀 봐. 아까 콩이 있었어요. 이거 봐. 오, 착해라. 박람회 같은 데예요. 박람회 같은 데가 아니고 박람회예요. 그 아까 침대 볼까? 침대? 어. 어때? 다 본 거 맞나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없는 거 같아? 아니 토요일날 왔었어야 되나봐. 어? 토요일날 왔었어야 되나봐. 그냥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저번에. 어... 그때가 엄청 큰 거였고 이건 작은 것 같은데. 그래? 코에스 그냥 여기가 3배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침대 어딨니?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촬영 센터를 증정. 네, 결혼 박람회 아닙니다. 피조와 고객님 캐릭을 통해서 이분께 저희 내추럴 밸런스 제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반에 진행 비용이 여기 아니었어. 여기는 투어야. 안에서 내추럴 밸런스 주스로 참여. 맞아, 토요일날 와야 돼요. 물건도 많이 빠지고, 근데 토요일날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여기걸? 침대? 그런 거 말고 그냥 회사 상의로 짜고. 저번 진짜 많았는데 이번엔 좀 규모가 작아. 그때 어떤 거? 이거? 녹을 때 있나? 이거 공간 좀 많이 먹는데? 공간을 좀 많이 먹어. 아니면은 아까 전에 내가 봤던 거 그런 거 살까? 어? 이리 와봐. 이런 거.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저런 거 빡 저런 거 내무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이거? 이런 거 좋아할 거지 않아? 이거? 어. 왜 너 자꾸 검정색만 보니? 나 핑크색 보고 있었는데. 핑크색 아마 아니? 아니 검정색 쪽으로 쏠렸네 이미. 여긴 털무늬도 티가 안 나. 색깔 똑같아. 여기 털무늬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이거? 이거 얼마냐 물어볼까? 저기요. 아니 왜 검정색 쪽으로 쏠렸어? 가격 얼마예요? 25,000원이요. 주문하면 뭐 배송이죠. 이거 들고 갈 수 있지 않아 이 정도? 잠시만요. 네. 이거 비싸다고요? 싼 거 같은데 25,000원이면? 되게 싼 거야. 고양이용품 개 비싸. 원래 비싸요. 장난 아니야. 졸라 비싸 진짜. 저도 이런 데 잘 못 믿어요. 저도 원래. 근데 저번에 제가 최저가 다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훨씬 싸더라고요. 박람회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검정색이 다 여자애들이랑 핑크색이 낫지 않아? 아니야. 그래? 너 네 방에 놀려고 검정색 거 사니? 배송비 포함이야. 얼마? 일단 주문하여 갈게요. 네, 주문할게요. 근데 이거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어, 시켜. 저희가 지금 갖고 나온 게 없어. 아, 또? 아, 네네. 주문님 받으셔야 돼.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 와 엄청 폭신폭신하다. 이거 빼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와 되게 좋은데? 와 이거 완전 좋아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빼도 이렇게 안에 되게 깊어요. 이렇게 되게 좋죠? 부들부들해요. 여기 고양이도 있고. 근데 왜 검정색이야? 난 핑크색 사고 싶은데. 나 이거 보고 들어온 건데 오빠가 자연스럽게 여기 서 있었어. 이쪽에 진짜 자연스럽게 이쪽 보지도 않고 진짜 여기 서 지금 멈칫하지도 않아. 바로 이렇게 뚝뚝뚝 걸어갔더니 여기 서가지고 네. 왜 이거 봐? 나 이거 본 건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 원래 처음에 내가 이거 사고 싶다고 했을 때는 막 절레절레 했거든요. 저 구석에 본 거야. 저거를 저쪽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색이야? 색깔 어떻게 이거야 그냥? 이거래? 네 회색으로 해줄게. 내 카드 어디 있니? 여기 있어. 비모 너 왜 자연스럽게 여기 서 있었니? 핑크색 에바야. 왜 에바야? 맨날 물건 살 때 핑크색 밝은색은 싫어하더라. 에바야. 이쁜 사람 맞네. 얘 또 이거 어떻게 봤니 너? 이 색깔 어떻게 봤니? 얼마나 걸릴까요?
이 와중에 또 이쁜 여자들 또 금세금세 흘리카테크 쳐다봤어 또. 아유 질려버린다 질려버려. 얼마나 걸린대? 뭐? 얼마나 걸린대? 금방 오늘 3일? 어 진짜? 아휴 들었죠? 아까 얘기하면서 봐봐 저것도 원하는 색깔 아까 괜찮다고 한 것도 이런 색깔 회색깔 이거 괜찮다 했잖아 뭐 이거? 어 이, 밑에 깔때기가 이 색깔이었으면 분명히 그냥 지나쳤을 거야 저 오빠 닮았네 아니야 오빠랑 똑같이 생겼네?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똑같이 생겼는데 커피 마실 거야? 얘 커피 마실 거니? 뭐? 안 마실 거지? 어. 나 커피 한잔 마실까? 목말라. 이 저 오빠 일단 뭔가 밝은 색 찾아가면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주세요. 그런데 저기 커피가 다 떨어져서. 베이드. 좋습니다. 생수 하나 마실까? 물 마셔야지. 물은 한 잔, 물 얼마예요? 베이드. 어, 천 원짜리 있어, 한 잔? 너 천 원 없니? 얼마? 천 원. 물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천원 언니가 뭐냐면 비꼬는 거, 비꼬는 거.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센스. 이거 해줘. 너 표정이 이렇게 굳었니? 응? 표정이 굳었어? 원래 이래. 니가 기름순이랑 또 어, 센스있다. 오늘도 좋고. 저 오만을 바로 이렇게 오다 내리기 전에 사실 원가는 얼마 안 할 거야. 아, 야 이거 다 터뜨려. 하기 전에 신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도대체 얘기한 것 들으시고 그러면 좀 주십시오. 뭐냐? 얼굴이 까만색이야. 저 오빠가 피곤하면 얼굴 까만색 돼. 얘 그거 팔찌 너무 내가 꽉 좀 뱉나 보다. 얘. 네. 얘 너 왜 자고 있니? 살게 별로 없는데? 맞아 우리 코엑스보다 약간 좀 그게 떨어져 어 뭐라 해야 되지? 좀 세미? 뭐? 좀 규모가 작고 많이 없어 아니 토요일에 왔었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와서 그런가?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차이 아니야. 나오는 매장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나오는 매장은 똑같을 텐데. 특허트야 뭐 다 팔린 거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규모가 작아. 옷 사러 가 옷. 봤어 옷? 아까 하나 있던데. 응. 그래. 빨리 사고 빨리 가고 싶군. 아니 뭐 살 거 많으면 상관없는데. 응. 너무 없길래. 이거 들어줘. 아이고. 뒷모습이 콩이랑 똑같이 생겼어. 뒷모. 이모.
이 오빠가 이티 되게 좋아함. 비모. 비모. 인싸란 그런 것이다. 지랄을 지랄하고. 강남은 좀 봐봐. 휘는 지금 한쪽으로는 고양이를 보고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여자들 얼굴 보고 있어요. 그만 바라 눈 돌아간다잉. 얼굴 보면은 끌려온 남자랑 보고 싶어서 온 남자 구분 가능한. 왜? 너는 뭐야? 끌려온 끌려온 거니 아니면 보고 싶어서 온 거니? 반반이야. 그 물고기 사줄까? 안 사. 사줄게. 귀엽긴 한데 쓸 데가 없어. 왜? 사줄게 물고기. 안 사. 왜? 아까 내가 뭐라 해서 삐졌구만. 안 산다 뭐. 물고기 사줄게 그거. 물고기 어딨어? 사러 가자. 안 간다. 접힐 수 없어. 근데 뒤에 이거 접힐 수 있나요 여기? 뭐? 아니야. 드신다. 아무 말도 안 해. 여기 가고? 여기? 여기 안 가고. 안 봤어. 뭐야? 어? 이거 푼데? 푸잖아. 장식품인가 그냥? 이거 캣닙, 그 고양이 좋아하는 거 캣닙 키우는 거 같은데? 뭔 줄이 이렇게 길어? 무슨 줄이야? 드림 펫푸드. 뭐 사료 공짜로 주나 보지? 아니 오빠가 예쁜 여자를 많이 보면은 기분이 좋은데 좀 탁구 같은 분들을 보고 나니 표정이 썩었어요. 뭐? 뭐? 우리 모래도 좀 볼까 오빠? 그래 모래 좀 보자 한번. 냄새 안 나는 모래 써봐. 냄새 안 나는 모래? 냄새 안 나는 모래를 어떻게 찾아? 어 근데 이거 막 안 날리긴 하는 것 같아. 그 뭐냐 사막화 같은 거. 그치? 오. 사막화가 많이 안 날리는 것 같아. 반응이 왜 그러니? 뭐가 나을 것 같아? 몰라. 원래 이렇게 모래 만지면 막 묻잖아. 안 묻는데? 이왕 좋은 것 같은데? 시내 주변에 먼지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안 날린다. 오빠 먼지 이거 한번 사볼까? 모래? 예? 이게 몇 킬로예요 지금? 7kg 아니야? 이게 7kg라고? 말도 안 돼. 저 있는 거 7kg인데. 이게 하나, 이게 7kg라고? 몰라. 이게 7kg예요? 7kg, 이게 얼마예요? 7kg 아직 정부상 판매 가격은 안 나왔고. 네. 펀딩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고.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야? 펀드가 이렇게 많아? 먹튀? 먹튀 가능? 아까가 안 나왔는데 왜 들고 나온 거야? 여기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옷 사러 갈까? 어딨어? 저기 옷. 아유 기억력 봐. 왜? 근데 여기 그런 옷이 있을까? 어떤 거, 오빠? 앞에 막혀 있는 거 사야 되잖아. 막혀 있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막혀 있는 게 있어? 오, 이런 거 시원하겠다. 이런 거 여기가 뚫려 있는데? 뚫려 있네. 밑에가 뚫려 있어. 약간 좀, 아 그때 그런 거 하나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사자고 했잖아. 여기 밑에 막혀 있는 건 없죠? 혹시요? 중성화 수술시키고 아, 없어요? 네. 인터넷 주문 해야겠다 그럼. 그럼. 그럼 먹어봐 이제. 그러면 저 물. 아까 전에 물 이거. 요건 39,000원, 요건 47,000원. 왜 그 그냥 먹고 그거 안에는 사료나 사료만 먹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외출하실 때 어떻게 할까 오빠? 정수기 살까 말까? 이게 더 궁금한 게 수도관을 따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그냥 네. 물을 부어주시면 고여있는 물이 이제 계속 펌프 때문에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직수관을 연결해서 공급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고 안에 뭐 세척을 또 해주시면 더 좋고 5일에 한번 세척해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한 3주에서 한 달 사이에는 갈아주셔야 돼요. 아 필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필터. 아, 털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필터 몇 개 들어있어요? 제품에는 하나 들어있고요. 네. 별도로 뭐 구매는 따로 하셔야 돼요. 두 장 들어있는 거 인터넷 가격 아까 보니까 8,000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품절이 돼가지고.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요것도 많이 나가는 제품. 원리는 비슷한 거죠? 네, 같은 원리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거는 넓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양이가 안 먹으면 뭐 좀 난감한 상황이 나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다가 네. 나오는 거 안 먹으면 요거 노란 거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빼면은 요런 식으로 돼요. 얘처럼 넓게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으로 고양이한테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먹으면 좋은 거죠. 이거 하나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 많이 구입하세요. 이거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다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 그럼 이거 코드 꽂아야 돼요? 저러면 꽂혀야 돼. 코드 꽂는 데가 있나 옆에? 거기? 있지. 잠깐 손 다? 네 방으로 하면 되지, 네 방으로. 제 방으로? 네 방 침대 옆에. 맞아, 흐르는 물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살까? 마음대로 해. 아무 생각 없는데? 이거 하나 주세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우리 집 애들이 물을 많이 안 마셔요. 네. 아, 예. 이 안에 사실... 지금 미국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 이거는 버리시고요. 저희가 드린 이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비모는 그렇게 피곤해하고 있어요. 얼굴이 까매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싼데 지금 47,000원? 원래 인터넷에서 봤을 때 한 6-7만원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어디 가셨지? 비모는 표정이 굳어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가서 사면은 싸요. 비모 표정 썩었어요. 피곤한가 봐요. 고양이 다 맛있어. 있잖아요. 털이 이렇게 끼면 보세요, 언니. 손으로 빼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까요, 언니. 쓰레기통 앞에서 이러면 뚝 떨어져요. 눌러서 가운데 놓잖아요. 단목 짧은 털. 눌러서 길게 하면 장목.
그리고 고객님 쓰시고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고객님 부주의로 이래놓고 외출을 해서 얘가 식어서 고장났어요. 누르세요. 맞아요. 그러면 또 리필이 이렇게 있어요. 강한 게 두 가지만 있으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철은 접근이 안 되는데 접근이 가능하고요. 마사지 그리고 100% 죽은 털 제거, 회복을 방지. 보세요, 오늘. 얘네들은 털이 빠지는 관심이 없어요. 뻥기털? 하나 살까? 말까? 콩이 전혀. 하자? 다 어디 갔어? 집에 있던 거? 지나다 갖고 놀았지 뭐. 어? 뻥기털 장난감. 잠깐만요. 주변 남주야, 오빠, 너 대변을 잘 보다며. 감사합니다. 오빠! 저게 없잖아. 아, 예.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래요. 오빠 얼굴. 조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껌이에요. 오빠, 이리 와봐. 이거 어때? 이거 뭐임? 고양이 전용 줄. 산책 나갈 때. 목줄 있잖아. 근데 목줄이 그 강아지라서 선이 되게 얇잖아. 근데 얘는 개 거였어 그거? 개 거였어. 근데 고양이 건데 요 고양이 건은 두껍거든 여기가 어깨 전용이라서. 나갈 일이 없잖아 근데. 안 될 건 나갈 거야? 나가면 쌩 지랄하는데? 그래? 나가면 개지랄하잖아. 이런 거는? 찍어봐야지. 가운데 가격 찍어봐야 되죠. 2만 원대인데요. 누나 밑에 저거 두는 거야. 아, 2만 원이네. 뭐야 저게? 숨바꼭질 침대. 의자 밑에다 꽂아 놓는 거. 와. 의자가 없어.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짱 좋겠다. 의자 없어. 너 언제 그 색깔별로 골랐니? 귀엽네, 비모. 어, 커플티다. 파란색, 파란색. 어, 이거 3개 줄게. 아, 네. 비모는 3개를 들고 있었어. 깔별로. 너 여기 직원 같다, 얘. 얘, 너 직원들이랑 옷 색깔이 똑같다. 주섬주섬. 예, 사람들이 너 조명 때문에 얼굴 까맣냐고 물어봤어. 어, 원래 까매? 응, 원래 까맣다고 했어. 조명을 받아서 급격하게 까매졌냐고. 원래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거기에요. 여기 양재 에이티 몇호 가 어떤 거 같아? 침대에 눈을 못 대고 있죠? 진짜? 응? 침대에 눈을 못 대고 있었을 줄? 너무 커 근데. 어, 너무 커.
여기 뭐야? 어? 이리 와봐. 오빠 이런 거 어때? 핑크핑크하다. 이쁘다. 응? 이거 예쁘지? 응. 예쁘지 않아? 응. 안 예뻐? 몰라. 예쁜데? 저 마비 안 사줄까나? 아 됐어 저거. 어 이거 오빠 좋아하는 물고기 사줄게. 이 물고기. 안 산다고. 왜? 내가 저 사서 뭐해? 들고 있어봐. 어? 들고 있어봐 이거. 어 이거는 어때 그럼 오빠 이거 사줄까? 이거 안에 캣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캣닙 안에 있어요. 캣닙 쿠션. 이거 한번 사줘볼까? 애기들 좋아하나? 아니 이거 왜 웃어? 아니 캣닙 들어가 있다니까? 이것도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캣닙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하나 하자. 이거 물고기. 대비 없잖아. 이거는 얼마예요? 5,000원이야? 엄마 이건 내가 살게 그러면.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너 이거 사고 싶었지 처음부터? 그냥 넣으면 돼요. 바코드 네. 네, 같이 오세요. 이거랑 맞으세요. 요거는 뭐예요? 비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보다 작으시다 생각하시고 좀 큰 거 있어요. 얘는요? 이거는 볼스케쳐. 볼스케쳐. 동그란 거예요? 이것도 하나 살까? 그러네요. 그러던가. 네, 그거 하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랑 아, 이것도 이거랑 이거 주셔야죠? 이거요. 저 물고기 챙기는 거 봐. 그거랑 이것도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네. 네, 네. 저 관리할 수 있겠어? 작은데? 이거 갖고 눌러보지 뭐. 2만원이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사줬다잉. 뭐래. 내 거 아니거든. 너 갖고 싶다고. 왜? 저거! 이거? 저거 왜? 해먹 지금 창문에다가 붙여가지고 저 벽에다 저기 어떤 용도야? 어떻게 알아? 저거를? 옷을 막나? 몰라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이별해? 어 왜 짜증났니 지금? 짜증 안 났는데? 내가 물고기도 사지 않는데. 아니야. 아, 못 받기 귀찮아. 어? 못 받기 귀찮아. 이거 내가 누구 때문에 샀어,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어, 너가 갖고 싶다고 주민들 샀잖아. 내 거 아니라고. 어? 나 아무것도 입혀놔가지고 사준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어? 이거? 응, 내 거 아니야. 너 왜 이런 거 좋아하니? 아, 이쪽으로 개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진짜 졸긴데? 어, 징그러워. 씹 귀여운데 왜 그러지? 너 왜 이렇게 특이한 거 좋아하니? 이상해. 아, 완전. 아 별로 없어. 어 이런 거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 터널? 냉장고 이런 거 좀 평상시에 스탠드 사용하셔서 리필이 가능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예요? 얘는 터널은 검색값만 10,000원. 안에 것까지 하면 15,000원. 안에 거 만져보시면 다 쓰락거리는 질감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좋으시고요. 얘는 불투명한데 만들고 말지. 오빠
놓을 데 없어. 아 공간이 없다고. 파란색도 있어야지. 검정색은 없죠. 네 없어요. 아쉽게도 이게 무채색이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맞아, 핑크색이라고 풀었잖아. 자리가 없다고. 핑크가 싫어서 막 다 알아. 집구석이 좁아서 자리가 없다고. 이지마. 검정색은 풀었어. 핑크함 있잖아, 핑크. 자리가 없다. 뭔데 줄 서 있냐? 오. 아. 펜 12개 10,000원씩 되어 있어요. 어때 오빠 이거는? 펜은? 12개 10,000원. 이거 주식 펜이에요? 간식 펜입니다. 간식 펜이에요? 난 모르겠다. 아 진짜 예쁘다. 어 나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어. 이 동그란 거.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진짜 귀엽지 않니? 여기다 붙여놓으면 애들 발바닥 구긴다고. 그래서 얼만데?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무섭다. 아니 만져봐. 아니야. 아, 발 아파. 사료 여기 있는데? 여기야. 가지고 가려고? 택배 안 하고? 오늘 사료 없는데? 아까 받은 거 셀프.
적어놨어 주소 같은 거? 그때 결제 아까 결제 하셨죠? 주소만 적었는데 자리가 얼마? 들고 가는 거 에바야. 들고 가는 거 내가 들고 가는데 개우바야. 진짜 에바 세바야 진짜. 사료 6kg짜리 씨. 내가 들고 간다고. 거짓말은 안 보태고 결승 때보다 힘들다. 됐어? 어. 언제 온대? 몰라. 물어보지 그랬어. 하루 때문에 받았으니까. 2주 안으로 오겠지 뭐. 그래. 팀 하는 말도 괜찮다던데. 토끼. 뭐? 토끼. 토끼똥이야? 뭐야? 아니 토끼똥이 아니고 토끼라고. 토끼고기? 되게 괜찮다고 하던데 이거. 토끼 고기도 있어? 응. 신기하네. 토끼 고기 있잖아. 이런 거는 얼마예요? 지금 만 원대세요. 만 원이요? 아니 만 500원에 두 개세요. 만 500원에 두 개요? 처음 먹여보면 고양이들이 좀 잘 토해요 사료 먹고. 이거 무슨 맛이야? 잘 먹으면 토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인수표 저희밖에 없어서 좀 그게 낯설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입맛이 안 까다롭다 그러면 괜찮고요. 까다로운 애들은 안 먹을 수가 있어요. 토끼는 패스하자. 5%가 딱 나눠져 있어요. 패스 용으로는 뭐 괜찮기는 한데요. 아니 토끼는 너무 구하기 힘들어. 이거는요? 무난한 거예요. 무난한 거 토끼 해봐야. 에바인데 토끼. 왜? 싫어? 아니, 너 입맛이 아니고 고양이들 입맛이. 비고요. 그럼 토끼는 얘로 사자. 토끼는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샘플로 해 차라리. 자, 먹으시게. 너 진꾼이잖아. 아유, 아유. 구하기 힘드니까 싫은 거지, 나는. 맨날 똑같이 사람만 먹으면. 간식 주잖아, 간식. 아. 됐지. 갈까? 갈까, 오빠? 다 골랐어?
아니야? 다 있는 건데 이건 집에? 갈까? 오, 저 뭐야? 올라오는 거. 오. 신났다. 신기하다. 오. 신박한데? 사실은 저거 신기해 보고 있었지? 아니야. 아, 이거 집 같은 거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만은. 별로 없어. 저번에 그게 엄청 큰 거였고 이번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기반에서 올라올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 둘러봐도 한 시간도 안 걸리겠구만. 그 싸긴 싼 것 같아. 그건 내가 모르겠고. 개가? 싸겠지 박람회인데. 나갔을 때 출구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입구에요? 출구 어디에요? 지금 쭉 가시면 아 네. 저거 들고 있는 거 저거 고양이 모양 저거 사주고 싶어요. 찾아보자. 캐리어? 아니 저거 고양이 모양 저거 동그란 거. 저기 왜? 저 애들 왜 출구랑 입구가 따로 있지? 그래야지 항상 그... 어이없네. 없잖아. 물어봐 언니한테 가서. 언니가 어디서 구했어요 그거? 언니 물어봐 언니한테. 내가 물어보면 도망가. 껌 물어보면 경찰 신고. 뭐니? 와 근데 40만원이네? 저거 투명. 이런 거는 값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넓어야 돼가지고.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그거 어딨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아. 언니 갔어? 언니 물어봐 가서 빨리. 언니 어디서 샀어요? 저거 완전 예쁜데 저거. 배터리 없다. 너 외장 배터리 있니? 아니. 없으면 말어. 아 저거 어디 간 거야. 배터리 10% 남았습니다. 10% 핸드폰 야방이라서 금방 빠져. 아야. 아 저거 엄청 저거라고 저 아줌마 들은 줄. 뭐요 뭐? 물어봐 가서 빨리. 진짜 물어보네. 헐 2층이 또 있어? 2층 또 있었어. 헐 대박. 2층이야. 와 대박 2층이 또 있네. 아 1층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 작다 했잖아. 대박 사건이네. 빨리 2층 가자. 미쳤다 2층이 있었네. 2층이잖아. 없잖아. 아, 2층이다. 네.
와. 2층은 어떻게 올라가? 너무 친절하시네, 우리 언니. 2층은 어떻게 올라가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 저희 완판 쳤어요. 자, 2층 있잖아. 아줌마가 구라친 거 아닐까? 아, 너무 좋아. 와. 이렇게 작은 일도 없지. 와, 2층이다, 2층. 괜히 1층 했었네. 진정 물어볼걸. 와. 뻔했잖아.